경기 평택의 한 도로를 달리는 택시. 앞서 2차선에서 달리는 승용차가 갑자기 유턴하면서 택시와 부딪힙니다. 강한 충격에도 승용차는 즉시 도주했고 경적을 울리며 쫓아간 택시가 앞을 가로막고서야 멈춰섰습니다. 차가 불법 유턴하려고 저는 생각 못했죠. 한 수백 미터 따라갔다가 제가 빵빵 경적을 울리고 하니까 내리라도 안 내리더라고요. 승용차 운전자는 30대 주한미군 준위 A씨. 택시기사와 승객이 항의하자 주변에서 외국인 서너 명이 나타나더니 A씨까지 차에서 나오면서 몸싸움이 시작됩니다. 주먹질로 번진 싸움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.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.183%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. A씨 일행 중 한 명도 40대 주한미군 준위 B씨였습니다. 경찰은 소파 규정에 따라 두 명의 주한미군을 미 헌병대에 인계했습니다.